다음 달이면 어린이 보호구역, 즉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. 지자체들도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는데요. 홍한표 기자가 스쿨존을 둘러봤습니다. 강릉시 포남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강릉시 교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. 교통안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. 시로등 건너는데 그 오토바이 같은 게 확 지나갈 때 좀 밟힐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좀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강원도 내 스쿨존 사고는 최근 4년 사이 4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5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9월 11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민식이법의 핵심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을 눈앞에 둔 스쿨존의 현황은 어떨까? 강릉 지역 스쿨존 79곳 가운데 과속 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. 강원도 내 774곳에도 카메라는 춘천 1대, 원주 2대, 속초 2대 등 아직 7대에 불과합니다.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. 어린이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존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도내에 16곳만 조성돼 있습니다. 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차량들은 버젓이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. 다행히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강릉시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합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30km 이내로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, 그다음에 또 이런 골목골목이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또 사고들 예방하기 위한 어떤 주정차 어떤 금지 구역을 조성과 함께. 또 강원도 역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무인 카메라 89대, 교통신호기 79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불법 주정차 감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스쿨존 내 차량 속도도 제한됩니다.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. 다만 일부 구간은 시속 40km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30km 이내로 낮추고 보행 구간이 없으면 20km까지 더 낮춥니다. 하지만 시설물 조성에 앞서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운전자들의 스쿨존 의식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.